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버워치리그입니다. 자, 8월 토너먼트 2주차 대결 토요일 경기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캐스터 정소림이고요. 장지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채팅에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현장을 방금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채팅창에 굉장히 아니면 또... 뒤집어봐요. 뭐가 아니야. 아니, 굉장히 또 많은 또 아이디가 보여서 나도 내 어필해야겠다. 요즘 어필의 시대니까. 그쵸. 차담황까지 나와가지고 나도 어필해야겠다 싶어서 어필해봤어요. 네, 이것들이 다 같이 그냥 자, 8월 토너먼트입니다. 지금 8월 토너먼트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아주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상하이가 지금 0승 2패로 지금 동부 하위권 7위에 지금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순위표 처음 받아봐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8위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선전 순위표예요. 예선전 네네네. 순위표. 8위가 발리언트고 7위가 상하이 드래곤즈. 아, 그러니까요. 네, 6위가 항저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약간 우리 그 스태프들이 실수한 거 아니야? 예,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어색한 현재 8월의 동부 순위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결이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지금 1경기, 2경기, 3경기 오늘 다 4화를 걸고 대결을 펼쳐야 되는 경기 3경기 쭈루룩 모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를 다 잡아도 지금 자력 진출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이제 동부 경기는 약간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1승 1패 팀들 많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물고 물리면서 2승 2패 팀 막 네 팀 나오고 이랬는데 네. 이번 8월 달은 세 팀이 벌써 2승 0패를 지금 기록 중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 세 팀이 이론상 다 3승 1패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두도 3승 1패에 걸릴 수 있어서 아직 경기 시작 안 했으니까 네. 매치업이 정말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남은 경기를 다 3대 0으로 잡더라도 못 올라가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상하이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7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와, 하필이면 또 리그 막바지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상하이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신 대로 남은 두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뭐 져주거나 뭐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많이 쉽지 않죠. 일단 뭐 상하이 드래곤즈는 남은 경기를 다 잡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위에 있는 팀들 중에 필라델피아 퓨전하고 서울 다이너스티는 매번 이제 토너먼트 무대를 못 밟았잖아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정말 3승을 빨리 달성해서 네. 너가우 스테이지 가서 토너먼트까지 가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은 지금 현재 상하이에 7위 순위를 만들어준 그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뉴욕 엑셀시어와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를 가장 최근에 잡으면서 기세를 빡빡 올려주고 있는 그 두 팀이 만나서 현재 동부에서 누가 최강이냐 이걸 좀 가리는 이런 승부가 됐어요. 일단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리언트 3대 0으로 잡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 드래곤즈를 풀세트 접전 끝에 잡아서 지금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다른 팀들은 이제 토너먼트 진출하냐 마냐를 고민한다면 뉴욕은 지금 플레이인 들어갈 수 있냐 마냐에 지금 기로에 있는 거라서 그렇죠. 남은 두 경기를 무조건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장지수 해설 짚어주신 것처럼 전체 리그를 통틀어서는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크다. 자, 그리고 칼리오스 선수가 합류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칼리오스 선수 들어오고 나서 이제 토너먼트는 못 올라가지만 너거스의 좋은 네.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에서 또 워낙 활약하다 보니까 사실 플레이인 커트라인이 정말 멀어 보였는데 이제는 7승 7패로 항저우와 지금 동률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사진 한 장은 끼워줄 법하지 않은가. 이렇게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고 칼리오스 덕분에 지금 뉴욕 엑셀시어가 이렇게 잘 성적이 좋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정도는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은가. 카메라가 심지어 굉장히 잘 켜주고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빠딱빠딱 좀. 네. 네. 플레인 들어갈 때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제서야. 네. 자, 승자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퓨전도 현재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두 팀 간에 근데 사실 상대 전적은 두 번 만나서 두 번 모두 다 뉴욕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하는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오늘만큼은 다르다. 최근 들어서 필라델피아 퓨전이 제대로 본인들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증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뭐 퓨전도 사실 뭐 말할 게 많죠. 워낙에 또 로스터가 외국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비자 문제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자가격리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해서 카르페 이코 딜라인을 완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 쇼크웨이브 선수까지 경기 뛰면서 이제 딜라인이 어떻게 보면 다 합류를 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본래 로스터가 나오고 본래 실력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6월, 뭐 7월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겪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 8월에는 뭔가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제대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두 팀 다 걸출한 자리아가 있는 게 특징이죠. 맞아요. 칼리오스와 핫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장 최근 경기들에서 이 자리아가 그동안 경기에서는 약간 아 이게 자리아 쓰는 게 맞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리아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진짜 술술 풀리는 경기 많이 나왔습니다. 어우, 페더의 트레이서 그리고 플로라의 맥크리. 사실 맥크리 쓸 땐 광무 선수가 좀 나왔는데 네. 상하이전에서 이제 플로라 선수 맥크리 한번 썼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페더 선수 트레이서도 좋았고. 맞습니다. 반대로 퓨전이 이코의 한쪽. 어우, 터질 뻔했죠? 일단 딜러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분위기 비슷하게 가요. 아, 근데 맥크리 대한 점은 맥크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들어오는 걸 쳐내는 좋은데 중장거리전에서 한조 상대로 굉장히 좀 까다롭죠? 특히나 이코의 한조면 예, 더 신경 써야겠죠? 자탄 확실한 연계기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죠? 이럴 때 마노 약품이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뒤쪽에서 칼리오스 핫바 간의 경쟁도 아 치열하겠습니다. 상대가 한조인 만큼 약품 선수와 패드 선수가 좀 흔들어줘야 되고 플라 선수 들어오는 아 쇼다운 자 그래도 교환 하지만 페더까지 오 이건 좀 봐야죠. 봐야죠. 자리에 사람이면 이거 한 번도 살면 부조와 근데 어 이미 야 결국 가네요. 어 이거 손가 큰데요. 네 손가 너무 크죠. 예 사실은 거리전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플로라가 조금 더 약세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거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 그렇죠. 거점 먼저 가져온 데다가 아마 이제 퍼니아스로가 안 잡혔으면 이 한타를 가져왔을 텐데. 그렇죠. 잡히는 바람에 핫바 선수까지 추가로 잡히면서 자 칼리오 선수가 초반에 잡히긴 했는데 자탄이 얼추 지금 비슷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자탄 싸움 야 이런 것들도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아오 아까의 복수. 그렇죠. 한조 상대로 중거리전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보여줬고 어디 간이 거리를 벌려? 자 네. 이거 초월을 아 떨어졌어요 지금 야. 클릭에 밀려서 그러게요 헐스에 들어가긴 했는데 초월을 들고 있는 쪼닥을 보내버려서 자 그냥 자탄 쓰나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칼리오스 아, 썼고요 오히려 칼리오스가 네 이러면 근데 페더가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거 칼리오스 선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너무 고에너지라서 네. 아 그래도 거점 그냥 넘어간 상태로 집결이니까 다음 턴을 고르네요. 어쨌든 쪼낙을 먼저 보냈던 게 예, 결과적으로는 거점을 가져오는 큰 실행 할 수가 됐습니다. 자, 퓨전도 이제 해볼만 했었죠. 어쨌든 자탄도 뺀 거고 플러 선수가 지금 힘들어서 손브라로 바꾼 상황인데 초월을 올렸어요 쪼낙이. 초월 진입이죠. 자, 끝나면 이거 자탄이거든요 아빠. 근데 갖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 퓨전이 많아서 자탄! 자 용의 일격만 날아가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자, 그래도 초월 빼냈으면 이거 집결로 푸시해볼만 하죠 프라이데이. 근데 칼리오스가 살아야 되는데 네. 칼리오스가 살지 못합니다. 네. 자,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보내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투전도 자리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고에너지 자리아를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 그럼요. 우리에서라도 포커싱을 해줬고요. 다른 어떤 팀들보다도 제일 많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퓨전이에요. 자, 뉴욕 좋은 궁도 많고 칼리오 선수가 워낙 궁을 지금 빨리 돌려서 네. 자, 이번 턴에 카르페 선수가 펄스병 쏘나오지 않는 이상 힘든데 당연히 칼리오스도 스킬 아껴두고 있을 거고요. 앞서서 퓨전의 분위기였다면 이번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뺏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뢰만 깔았습니다. 자, EMP도 왔어요. 거점 빨리 넘어갔죠? 자, 지금 지뢰만 때문에 홀딩이 아예 안 됐고 이거는 좀 에이. 너무 쉽게 내준다는 게 있어요. 딜라인을 물러가자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킬도 안 났고요. 자탄! 아, 너무 빠르죠, 자탄. 야, 그 이렇게 되면 EMP는 지금 손에 들고 있단 말이죠, 또. 그렇죠. 게다가 초월도 지금 뉴욕이 앞선 상황이고 자, 이거는 워낙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죠. EMP로 뭐 초월 버티다 보면 제가 스칼리오스도 한 번 더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필라델피아 퓨전이 거점을 뺏어오기 위한 뭔가가 아직 없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받았고요. 이러면 뉴욕이 충분히 먼저 또 싸움을 걸 수 있어요. 자, 퓨전의 희망이라면 아, EMP 이렇게. 마노 1인궁! 자, 근데 처리가 마노? 어, 주방 잘 들어갔죠? 에? 오, 한방! 버텼습니다! 이걸 살려요? 그리고 거점도 지금 너무 빨리 가져와서 그러게요. 아, 아 지금 두 팀 다 거점은 그렇게 미련이 없네요. 이제 바로바로 그냥 넘겨주네요. 그래 너 가져가라.
아, 저 초월을 썼는데 이제 프라이데이도 잡힌 상황에 프로라도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예. 어, 이거 뉴욕이 마무리를 ELP장 착 들고 한타가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 게다가 초월도 너무 쉽게 빠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월과의 연계가 뉴욕이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초월이 빠진 게 이제 핫바스 자차 놓는데. 그쵸. 막을 만한 수단이 없어. 뭐 그나마 용의 일격이 빠지긴 했지만. 아, 게다가 거점도 퓨전 거. 죽여 쓰고 자차. 어, 근데 알람 키워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힘으로. 네. 결국 자탄의 힘으로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내면서 야 퓨전이 가져가겠는데요. 이거 가져오죠. 네. 네. 첫 번째 라운드 필라델피아 퓨전이 잡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욕 입장에서는 지금 딜러들 궁이랑 힐러들 궁의 쿵짝쿵짝이 사실 좀 삐걱삐걱 된 느낌이 강합니다. 그쵸, 일단 뭐 궁극기도 빨리 돌렸고 강력한 궁극기도 많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이 네. 좀 떨어졌고 결국에 이제 상대 맥트를 좀 예상했던 건지 이쿠 선수가 초반부터 한 조를 꺼내온 게 퓨전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됐고요. 물론 극초반에는 플로라 선수의 맥크리가 활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벌려지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퓨전의 느낌으로 넘어갔고요. 자, 뉴욕이 이 조합을 지난번에도 썼었죠. 네. 거점에 들어간 조합. 그때는 이제 칼리오 선수가 자리였는데 워낙에 이쿠 선수가 파라를 또 잘 쓰니까 디바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네. 이거는 뻔하다. 에, 퓨전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해가지고 나왔고요. 자, 답은 맞췄는데 이게 또 몇 점을 받을지. 아, 이게 객관식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식이에요. 네. 두 팀이 이미 두 경기를 해서 그런지 확실히 필라델피아 퓨전이 상대 조합을 좀 예상하고 맞아요. 카운터 조합을 미리미리 들고 오네요. 근데 이코의 파라면 충분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먹힐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기다렸다가 슬슬 거점 안으로 나오죠. 첫 거점은 뉴욕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그럼요. 네, 망사수가 선방, 뭐 해킹 이런 걸 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뜩 맞았거든요. 네. 홀딩이 어렵고 그때 이제 카르페 이코가 키를 내냐인데 아, 지금 날카로워요. 소낙 지금 갈 뻔했죠? 네. 역시나 거점은 뉴욕이 먼저 밟았습니다만 불사. 여기 있는 카르페 선수를 잡으러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여기 프리딜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퓨전은 사실은 돌려 깎아야 되거든요. 어, 해킹 외부에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나노를 줬는데 인터넷 뻔히 안 들어 터지면서 네. 아, 이거는 좀 큰데. 야, 요거 앞서 첫 라운드에서 뉴욕이 삐그덕 됐던 게 지금 바로 또 퓨전 쪽에서 나왔죠. 네, 아, 이거 스노우볼이 좀 크게 고르겠는데요. 네. 나노 받고 포화 채우고 그 쿵짝을 기다렸었던 건데 허니어스트로가 갑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시간 끌기. 이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그 다음에 패더의 EMP가 또 찰 거란 말이죠. 네. 자, 퓨전 입장에서는 카르페 선수의 한 조가 좀 변수를 만들어주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포화는 차는데 카르페! 오히려 변수가 됐어요. 자, 이거 이렇게 너무 괴물한데요.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신 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 번이라도 거점을 가져온 순간 뉴욕의 저조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네. 생각보다 철옹선 같은 수비에 살짝 안 맞았던 그 나노 타이밍. 덕분에 패더가 EMP를 채우기 직전이고요. 플로라! 아, 결국 잡혔어요. 예. 자, 메카 터지면 가져. 심지어 지금 쪼다는 자요. 쪼다 얼굴에 아예 그냥 네, 이거 못 참죠. 아, 그럼요. 자, 정하나까지 처리. 그래도 패더는 일단 참았습니다. 다음 턴을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합으로 지난 경기 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강을 해왔어요. 네. 뺏기면 그냥 바로 바꾸자.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엔 계속 이제 라인 잡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한 게 없었는데 보통 이제 고집 센 팀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좀 그냥 EMP는 아끼고 조합 바꿔서 확실하게 한번 가자라는 생각이죠. 맞아요. 어쨌든 강력한 EMP를 들고 자 썼는데 자, 그냥 마무리고 근데 못 잡겠는데요. 네. 아 이게 아 사실 아까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마노 1인공이었는데 마노 못 잡고 게임이 이제 그때부터 좀 뭐가 이상해졌는데 지금 마노 쪽으로 계속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노가 그걸 계속 버티면서 나머지 쪽에서 딜을 넣고 키를 가져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실 레킹볼 역할이 저거잖아요. 혼자 역으로 끌어서 본인한테 모든 CC기와 딜량 궁극기를 투자하게 만들고 팀원들이 이득을 보게 하는. 아니 심지어 계속해서 EMP를 마노가 내꺼 독식하고 있습니다. 자, 나도 파라 한 대 잇고 자 너무
아프죠. 정대도 힐맨. 오, 좋다. 가면서 많은 걸 남기고 가긴 했는데. 근데 약품 채워놨고요. 아직도 거점은 퓨전꺼. 그렇죠. 프라이데이 선수 직결 올 때까지만 어떻게 거점에 왔어요? 왔어요. 근데 지금 쪼나기 없는 상태라 힐량이 살짝 모자라긴 하는데. 근데 플로라이에 자 펄스 변수 아니면 자 근데 체력이 그렇죠 많아서 아 그래도 잡았어요. 야 이것도 어쨌든 펄스를 들고 그렇죠. 있어서 변수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쪼낙 선수가 그렇죠 물리고 있어서 본대 합력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어떻게 들어왔어요 쪼나? 자 그래도 궁 상황 맞습니다. 지뢰바 깔았고 나눔까지 칼리오스에게 줬죠. 하지만 좀 있으면 오는 포화가 있거든요. 네. 자 약품 못 버텼고 펄스는 들어갔는데 이거 보면 자, 쪼나기 하나 하면 알람이 지금 두 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거점은 그래도 네 칼륨 선수 메카가 살아있어서 가져왔어요. 네, 진짜 재밌네요. 서로 한 번씩 계속 주고받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EMP 왔죠? 그렇죠, 왔어요. 이 EMP 썼어요. 이번에는 3인공. 대중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카르페까지 잡았으면 예. 이런 거 알람 선수 나눔 온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게 2코밖에 없고 나노를 네. 2코가 아하 받았으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패터 선수의 EMP가 그냥 마노용으로만 빠질 때와 그렇지 않고 광역으로 좀 들어갈 때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EMP를 다 맞추는 게 어려워. 그래서 패턴은 요즘 뭐 어쨌든 앞라인에 시원하게 쓰고 또 채운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 그냥 1인공으로 빠지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자고에 좀 의미가 두 번 다 놓쳐서. 네. 자, 퓨전은 그 초반에 어떻게 보면 나눔 강아지를 이코한테 줬는데 퍼니아스트로 잡히면서 못 살렸던 그 턴이 약간 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0%대 처음으로 거점을 가져와서 결국 그 스노우볼을 좀 극복하지 못했고요. 네. 자, 양쪽 한 라운드씩 주고받으면서 네. 오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을 충분히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현재 이 연승 중이에요. 퓨전 우기사 상대한 라인 위주의 조합이라서 진입을 허용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코의 솔저. 솔저 한쪽. 고에너지는 만들어놨거든요. 꼭장마루 최대한 못 오게. 어쨌든 좀 더 버텨준다. 하지만 고에너지 자리야 이미 완성됐고요. 네, 뜨겁네요. 자, 이제 약품공 흔들라고 지금 코사이 내리고 있죠, 칼리오스가. 내가 들었다. 뒤쪽에서 화강 한번 날려주고. 어쩜 먼저 가져온 투전입니다. 네. 자, 크게 돌아서. 후방 라인 노려주는데 자 디바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근접전을 허용해서 예, 결국에 좀 피해를 입긴 했는데 확실히 퓨전이 오늘 좀 칼륨 선수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보긴 했네요. 그러게요. 보자마자 잡으러 간 거 맞아요. 핫바가 바로 반응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지금 뮤욕스에서 그쪽의 균열 어쨌든 시선을 끌어주게 만들었으면 다른 쪽이 빈다. 네. 네. 솔저의 포킹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생각보다 뉴욕이 좀 단단해서 그러게요. 자, 오늘 좀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자 2코 그렇죠. 힘들 때 돌아야죠. EMP도 차고요. 잘 찼어요? 야, 이걸 찼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세더 선수 입장에서 정말 10년 감사했고요. 아 그럼요. 아, 저기 잡혔으면 분위기 싸해졌어요. 핫바 메카 마노 체력. 자 그래 잘 봤어요. 앞라인이 꽤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거점도 내 거고 지금 지킬 수 있는 궁도 많아요. 네, 아 카르페 선수 살짝 측면에서 돌았는데 걸렸고요. 네. 오히려 패더가 아까 나를 잡으려고 바로 움직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궁도 이제 좀 많아서요. 퓨전 지금 사실 상황이 꼼짝마 뭐 이런 걸로 변수를 내기에는 잘 안 나오고 있고 야코도도 굉장히 방패를 좀 잘 들어주고 있어서 네. 자, 물론 필라델피아 퓨전도 궁을 꽤 많이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자 목표를 찾고 싶다. 어디? 저쪽 뒤에 EMP 초월 반응은 했는데 문제는 자탄이죠. 못 박으면 근데 자탄이? 자탄은 근데 예. 쓴 것 같은데 아마 마노 선수 방벽에 막혔나요? 예. 그러게요. 딜라인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요. 잘 안 보였죠? 예. 오. 자 그러면 지금 뉴욕의 핵심 궁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다 빼고 어쨌든 가져오는 그림. 네. 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뉴욕 입장에서 초반에 퓨전이 일부러 거점을 빨리 가져오려고 초반 집부까지 썼는데 잘 밟아서 거점을 좀 최대한 밟다가 내준 거라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네. 자 그리고 조합을 바꿉니다. 싹 뜯어 네. 그쳐요. 이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 경기에선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또 피드백해서 왔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련 없이 바로 제. 자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갈 뻔했어요. 포킹이 센 조합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네.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자, 초월 돌기 전에 쪼낙 선수의 나무강화제로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뉴욕. 자, 후방 도란 오빠가 바로 막걸리 먹고요. 네. 구조화 걸려놓고 그래도 나노 빨라요, 쪼낙. 네, 어! 아이고! 살았어요, 아! 탑줄알았는데 아니었고요. 끝까지 봐야죠. 네, 끝까지. 아, 지금 5인 나노를 일단 죽여줬는데 왜냐면 초월이 돌면 답이 없으니까. 어? 이게 이것도 먹긴 먹었는데 문제는 딜이 네? 트레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초라 왔는데 잠시만 칼리우스. 하지만 여 이걸 칼리우스가 아니 먹고 본인이 다 처리하고 자 네 퓨전 그래서 욕심낼 필요 없죠. 예 한 번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아 지금은 그냥 야 칼리우스 진짜 너 잘했다 인정 이러고 줘야 돼요. 예. 바로 변수 굳이 한 줄 할 필요 없죠. 예. 매크로 변수. EMP 그냥 써버립니다. 자, 근데 집결로 버티면 아! 아~ 자 이러면 초월도 있고 초갈집 뽑기 딜량이 못 버텨요. 네. 야 요게 지금 뉴욕 쪽에서 EMP의 이득을 생각보다 많이 못 챙겨가고 있어요. 네. EMP 쓸 때마다 한타를 재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EMP 쓸 때마다 약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나오면서 아 그리고 결국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퓨전 아~ 한 세트를 퓨전이 잡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두 팀 모두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궁극기 차는 속도나 뭐 변수 만드는 플레이 같은 거 보면 뉴욕도 굉장히 강렬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궁극기 뭐 자탄 EMP들을 썼을 때 한타를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한 게 좀 컸고 네. 자 뉴욕이 사실 필라델피아 퓨전 만날 때마다 이번 시즌 쟁탈을 가져갔는데 놓친 거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쟁탈 전장에서 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뉴욕이었는데 자 이걸 어쨌든 필라델피아 퓨전이 첫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distract your cowboy as Carpe gets a nano boost. That's two with the Deadeye. That is huge. Carpe coming alive on the cowboy now. Getting closer to those final blows. Doesn't get anything. Was it, dude? Jonax on the fight. Might not be enough. Friday, though, with two. Friday, with two on the outskirts, Noah. Surely not. Suddenly, New York's right back on it. Can this be map one? But is it too late? They need to win a couple fights here to be able to win this round. Young Puck somehow got away, but the bomb sealed his fate, cut off his escape. I mean, that's the thing. You need that bomb to force people off the point floor. It gets to the... Whoa! What is in that dynamite? Well, I guess it's dynamite. Florida gets three, and New York manages to hold. That is a 2-0 lead for them now with a win on Nabani. And I got to say, ZB, New York just looking dominant. Yeah. 두 팀의 지난 경기들에 대한 영상이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퓨전은 뉴욕을 상대로 이번 시즌에 진짜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이번 시즌 지금 세 번째 만남이고 두 번 모두 다 뉴욕이 가져갔어요. 네.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경기가 서울 다이너스티인데 서울 다이너스티도 지금 2승 0패로 잘 나가고 있어서 그렇죠. 일단 뉴욕전에서 좀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고 싶을 거고요. 네. 뉴욕은 이제 다음 경기가 청두인데 물론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둘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팀은 플레이인을 날아가려면 그럼요. 무조건 이제 두 경기 다 잡는 게 지금 안정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항저우가 지금 광저우 경기가 남아있는데다가 세트 득실이 앞서고 있어서 만약에 1승 1패에 항저우도 만약에 뭐 이제 광저우전을 잡아버리면 사실상 많이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2승씩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앞서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뉴욕 엑셀시어는 궁의 이득을 좀 보는 장면들이 너무 적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EMP를 쓸 때 모두가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네. EMP만 쓴다고 사실 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EMP 적중도 사실 이제 뭐 중간에 조합상 플로라 선수가 들 때도 그렇고 패더 선수가 들 때도 만호 선수 1인공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세트 66번 국도에서 경기 펼쳐질 거고요. 뉴욕 엑셀시어 선수 교체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궁 선수가 나오면 조금 히트 스캔을 삼는 거고 이제 패더 선수가 나오면 솜브라가 가능하고 뭐 플로어 선수도 어쨌든 맥크리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퓨전이 카르페 선수나 이코 선수 둘 다 한조를 좀 섞어 쓰다 보니까 광궁 선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맥크리를 거의 못 쓸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양 팀이 서로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 만큼 본인들이 갈고 닦은 예, 그 칼끝이든 창끝이든 총끝이든 뭐든 좀 날카롭게 찔러 넣어야 돼요. 확실히 쪼낙 선수의 그런 변수나 에임도 좋았고 칼리오 선수는 확실히 자탄을 굉장히 빨리 돌려서 중요한 궁극기 타이밍, 뭐 자탄이라든가 EMP 턴만 잘 살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뉴욕이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정작 안 되게끔 필라델피아 퓨전이 잘 마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엔 이코의 손브라. 자, 플로라의 한조. 방패가 없는 조합인 만큼 한조의 정말 에임 싸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서브 힐러들 워낙 변수를 잘 만들어낸 선수들이라 자, 변수 창출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은 최대한 예, 말씀하셨던 그 칼리오스의 움직임들이 좀 잘 더 살아나기를 바랄 거고요. 카르페. 오. 앞서선 카르페의 명장면들도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약풍 시작한다. 버팁니다. 그렇죠. 맥킹볼이 여기서 퇴근한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네. 자 주방 밖으로 흔들러 한번 찍었고 퇴근. 아. 주방 살짝 에 위쪽에서 좀 약풍동 근데 어 보냈어요. 네 이거 지금 체력 없죠 프라이데이. 야 먼저 마노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좋아요. 필라델피아 퓨전은 마노 하나 내주고 나머지를 더 많이 챙겨와요. 마노 선수가 그만큼 많은 걸 빼줄 것 같긴 했는데 네. 마노 선수가 어글끈 동안 이제 하파 선수가 올라온 것도 좋았고요. 자 이러면은 뉴욕은 약간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레킹볼 트레이서를 쓰는 것 치고 살짝 트레이서가 흔드는 이런 장면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이코의 EMP도 차고 있고 용 타이밍 거의 비슷합니다. 자 카르페 다시 위쪽 한번 보고 이거 궁극기 올 때쯤 맞춰서 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살짝 뒤로 돌아요. 궁 거의 다 와서. 네. 자 갑니다. EMP 쭉 근자 5인공. 네 EMP를 썼는데 이제 뒷라인 정리가 마노가 네. 다 하네요. 네. 시간차로 마노 네. 이것이 펜지의 힘이다. 맞아.
사실 들어갈 때 살짝 연계가 안 될 뻔했는데 그래도 만우 선수가 후속타를 잘 넣어줘서 그렇죠. 나 있고요. 아니, 워낙에 근데 이코의 EMP가 진짜 예쁘게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킬러진이 궁극기 완성하기 전에 쓴 거라서 타이밍도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점수를 필라델피아 퓨전이 가져가면서 좀 어렵지 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용의 인격이 빠진 게 살짝 퓨전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단 뭐 1점을 빨리 가져온 거에 좀 만족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탄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필라델피아 퓨전 노려봐야 되겠고 뉴욕은 버틸 수 있는 궁들이 꽤 있어요. 용 먼저 날렸고 너무 약풍 체력 빨리 안 돼요? 야, 용 날려보긴 했는데 사실 그 큰 이점은 좀 못 얻었고요. 패더 펄스도 안 네. 들어갔어요. 와, 패더 약풍! 아, 야, 결국에! 이러면 약풍도 같이 가겠죠. 자탄을 써버리면서 자, 지금 초월 뺏고 네. 근데 아! 한 조면 충분히 머리를 맞춰서 한 번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여기에서 시간 더 끼지 말고 잡자 내려오는 거 약간 플로라가 배달된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쟁탈전은 좀 비등비등하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좀 일방적으로 네, 밀리고 있죠. 한조 싸움에서 약간 좀 꼬이고 있고 네. 트레를 넣었는데 트레가 사실 지금 한조 상대로 힘을 못 쓰고 허니아스 선수가 또 잘 봐주고 있다 보니까 약풍 선수와 패더 선수가 들어갔다가 빈사 상태로 나오고 그러게요. 환불은 쭉쭉 가다 결국 잡히고 이런 네. 경우가 좀 많네요. 아 지금 채팅창에 조금 전체 저희 얘기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아 마노를 내어주고 그게 작전이고요. 그쵸. 그거 하려고 메인탱이 있는 거고요. 아 저 메인탱이 날뛰는 거 좀 옛날 얘기. 아 고점 2점이나 주나요? 자 지뢰만 깔아놓고 자 밟으러 왔어요 약풍. 네. 근데 5점 좋아. 아, 지금 체력이 1초 컷 당했어요. 뭐 체력 게이지 주는 게 거의 눈으로 안 보일 정도의 속도였는데요? 네. 지뢰밭에 일 깔아놓기도 했었고 좀 급하게 밟은 거라서 아, 플로라 선수가 두 명을 잡았음에도 아, 이건 좀 타격이 크죠? 4분이에요. 여기 한번 막자고 지금 들어온 거였는데 네. 그게 결국 안 됐어요. 자, 결국 쪼낙 선수가 먼저 좀 영웅을 바꿉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카이오스의 자탄도 있고 자탄과 용의 일격 연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뉴욕 엑셀시어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코의 EMP 아 EMP 연계가 지금 잘 안 됐죠? 용의 일격이 지금 아니 자탄 일격 어디 갔죠? 네, 자탄 일격인데 그거를 지금 이코가 절묘한 타이밍 EMP로 아 저 이 턴을 근데 놓치면 그냥 들어가겠는데요? 그냥 가죠. 지금 심지어 저게 칼리오 선수 자탄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돌렸던 경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칼리오 선수가 지금 궁충전량이 지금 평균 3분입니다. 3분 와 3분 10초 핫바는요? 핫바는 2분 아 핫바 심지어 자탄 있어요. 자 이거 자탄 가서 끝나죠. 지금 망손살이 없기 때문에 썼습니다. 아. 여기다가 뉴욕 지금 거의 한 번에 핫타도 못 가져온 느낌으로 손톱을 채굴해 지금 아니 아. 최근 경기들 중에서 뉴욕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기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들어갑니다. 2분 51초. 자리아라는 영웅 자체가 사실 이제 근접 난전에서 강력한 거지 저렇게 중장거리 싸움에서 좀 스패가 나면서 정리하는 그림은 들어오면 좀 할 게 없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칼리오 선수가 자리아를 잘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말렸냐면 쪼낙보다 딜량이 미치고요. 물론 쪼낙 선수가 그 전에 야타를 하긴 했지만 네. 그리고 궁극기 평균 차징이 지금 3분인데 지금 사실 뉴욕의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거의 그래요. 지금 궁극기 충전 시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3분 04초 대 1분 55초 네.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만호 선수가 들어와 잡히는 장면은 많았지만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흔들어줬고 그렇게 살아나오면 고에너지 아빠와 카르페가 중장거리에서 이겨주고 반대로 뉴욕은 이제 레킹볼 트레이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너무 많이 입거나 들어가도 생각보다 못 흔들어서 네. 이점을 좀 못 살리는 와중에 퓨전의 EMP 턴마다 번번이 지는 그렇죠. 네, 이 그림이 좀 나왔죠. 이코 선수가 확실히 야 앞선 그림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야 EMP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알람 아 얼굴 표정 밝습니다. 딜량을 못 넣은 건 아니에요. 딜러진의 딜량은 굉장히 비슷한데 네.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들어갔느냐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는 채로 뉴욕 엑셀셔 공격이 출발될 텐데 워낙 많은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이에요.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뉴욕
퓨전이죠. 자리한 조조함을 워낙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자 그렇죠. 본인들도 아 이거 한쪽으로 안 되겠다. 솜트로 좀 우회를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흔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상대가 매크리가 아니다 보니까 근접했을 때 확실히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예. 아우 이 코. 플로라 선수 요즘 트레이싱 폼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라가 트레이로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이 코는 결국 또 살았고요. 살아갔어요. 나노 채운 다음에 나노 다이브가 제일 무난하죠. 근데 활짝 웃으면서 시작했던 알랑. 결국에 쪼다락 선수가 이렇게 먼저 잡히면 네. 아 이거 초월이 먼저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알람이 무슨 인터뷰에서 그랬던데 쪼다락 형님의 시대는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본인이 직접 얘기하던데 아야 지금은 굉장히 아프게 때렸어요. 약간 좀 명치에 자존심과 명치에 지금 때렸거든요. 결국 한 번 딱 부딪혔는데 바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나노를 먼저 채워야 되는데 자, 나노 왔어. 이번 나노 다이브 그리고 무조건 균열 내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2코 EMP도 오고요. 자, 갑니다. 용도 와요. 아야. 자, 근데 이런 사이에 초월 96. 벌써 강력한 17. 자, EMP. 이미 그리고 지금 올 걸 예상하고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초월까지 아예 그냥 올려버리면서 더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지뢰바 깔았죠, 마노? 좋죠. 네. 힐러진은 완벽하게 초월소서 2억됐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갈 루트를 지뢰바서 막아버려서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의 마노 선수의 움직임이 워낙 단단하고 좋다 보니까 어떻게 흔들리지는 않네요. 버니아스로 선수도 이제 루시우만 하는 이미지에서 브리기테도 잘하다 보니까 네. 사실 트레가 저렇게 흔드는데도 알람 선수가 별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자 그나마 듀오 어쨌든 초월은 뽑았으니까 이번에 빠른 EMP로 가야 되는데 오늘 EMP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처참하죠. 네. 네. 아 오늘 마노 1인구 이후에 마노 선수도 못 잡는 그림이 나왔는데 자, 반대로 투전은 자 붙여내기 무서워. 자 이러면은 자, 살짝 걸리는 사이에 일단 마노는 통해서 뒷라인 뒷라인인가 긴급 반대하고요 EMP. 근데 뒷라인에 뒷라인 처리 뒷라인 처리 이거 하나 근데 카르테를 잡아서 예. 네. 근데 조금 더 공격했거든요. 아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노 선수가 지금 건재해서 이거 한번 욕심 낼만하죠. 오나요? 핫바도 네, 합류가 되면 EMP 자차도 있어서 그쵸, 이거 그쵸. 욕심 살짝 미련 욕심 이거는 부려볼만하지 않을까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마노는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EMP EMP의 자차까지 자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연계? 펄스 일단 초월 자탄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약간 늦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프라이데이 1인공이라 지금 지금 쪼다기 포킬 주면 살렸거든요. 그렇죠, 프라이데이를 그렇죠. 이거는 유혹이 가져올 수 있죠 충분히. 아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지금 퓨전 쪽에서 EMP 자탄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번이었으로, 그리고 고에너지 아빠 아직 안 끝났다? 이 자폭에 균열 안 나면 이거 탑사 못하죠? 안 났죠? 아! 허니아스트로가 다 정리. 자 이거 이게 막히네. 일단 고에너지 아리아가 살아있었고 가장 크게 알람이 쪼닥을 잡으면서 시작했어요. 맞네 맞네. 그리고 버니 아스트로가 결국 돌이켜 휘두르면서 2킬 가져갔던 것도 컸고요. 탑승모터에게 칼리오스도 자폭스도 해킹하고 이거 완망인데요. 아니 잠깐만 빼더 쪼닥 빼더 EMP를 찼어요. EMP 이거 써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죠. 좀 뭉쳐있어서 네? 이거 깔끔하게 3인공 3인공 힐베 4인 힐베 이거 너무 잘 들어. 처리가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고에너지 한파 잡아야 돼요. 도장 날리나요? 잡았어요. 아 한파 잡았으면 조금 좀 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코의 EMP 자 쪼닥 살 수 있나요? 나도까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쪼닥 다시 한번 돌이께 자 나노 이게 무슨 아... 아니 도대체 저희가 문제인가봐요. 저희 중계할 때마다 왜 아, 자꾸 왜 아 지금 EMP 때문에 다 뒤로 빠졌고 쪼낙 선수가 약품 선수를 못 살리니까 그냥 나노강아지를 프라이데이 선수였는데 네. 프라이데이 선수가 너무 멀리서 터치가 안 됐습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EMP를 쓰고 어떻게든 비벼보나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C9으로 완막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 뉴욕 지금 많이 흔들려요. 네. 일단 저 한조 그리고 핫바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게요. 네, 빨리 지금 피드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방적인 경기, 필라델피아 퓨전이 2-0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오버워치리그 8월 토너먼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퓨전이 현재 뉴욕 엑셀시어를 상대로 2-0. 아, 굉장히 분위기 좋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필라델피아 퓨전은 언제나 단단하고 선수들이 진짜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슈퍼플레이 딱 나오면서 한타를 확 당겨오는 이런 힘들이 정말 강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6월달, 7월달 뭔가 좀 급해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본인들의 폼을 되찾은 느낌이 경기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본인들 색깔도 정말 잘 고른 것 같고 그러니까 카라페 선수가 뭐 한조나 이런 영들 하면서 그리고 핫바 선수의 자리를 잘 살리고 있고 이코 네. 선수가 또 솜보라도 되니까 네. 필요한 타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영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 어떤 조합을 꺼내올지 이제 슬슬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조합을 잘 꺼내고 거기에 뉴욕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퓨전은 지금 힐라인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알람 선수가 모아쏘기로 계속 킬 올려주고 뭐 변수 만들어주고 그리고 퍼니아스 선수가 진짜 브리기테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서 뒷라인이 지금 트레이서를 드는 거에 전혀 안 들리니까 뉴욕은 지금 계속 꾸준히 트레이서 조합을 넣고 있는데 그 트레가 안 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아이고 선수들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퍼니아스트로 정말 아우 약간 그 이제 그 약간 그 한국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하회탈 있어요. 막끝 웃는 거. 입이 거의 귀까지 걸리는. 그렇죠. 본인 생각에도 본인이 좀 잘하고 있고. 만족스럽고 지금 힐라인 얼굴 계속 웃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경기면 3승이라 또 토너먼트 거의 확정.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경기 서울전에 임할 수 있는데 완막을 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이미 약간 오늘 경기 잡았다는 생각이 들 법한. 되는데 반대로 뉴욕 엑셀시오는 사실 그동안의 경기들에서도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되는 날 정말 대박으로 되고 안 되는 날 이상하게 좀 많이 어려운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계속 장지수 해설이 강조해 주셨듯이 오늘 경기를 지게 되면 플레이인이 멀어질 수도 있다. 오늘 경기 만약에 지게 되면 다음 경기 무슨 일이 있어도 잡고 항저우가 남은 경기 다 패배해서 이번 달에 0승 3패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이 악물도 얘기하네요. 근데 사실 힘들죠. 왜냐면 항저우가 남은 경기 중에 하나는 광저우라서 광저우는 여기보다 좀 더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많이 조금 힘든 팀들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어쨌든 뉴욕은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달려나가야죠. 자 일단 미러 조합이에요. 네. 랩 자체가 좁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변수 만들기 어려워서 두 팀 다 소프트를 좀 섞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정한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 살짝 멀었어요? 예. 팔이 안 닿았습니다. 오우. 네 오늘 워낙에 이코 선수가 합류된 이후로의 필라델피아 퓨전은 분위기 좋아요. 힐벤! 듀라인! 잘 들어갔죠, 칼리오스. 아, 많은 눈치 부리지 않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메인템. 아, 중요하죠. 아, 예, 네. 큽니다. 아, 주방 좋았고. 마노, 마노! 아우와! 아, 놓치지 않았어요, 플로라. 네, 플로라가 쫓아가서 잡아버렸죠. 예. 예. 근데 이런 킬이 나와줘야죠, 뉴욕은. 자, 이러면 이제 슬슬 무리만 안 하면 뉴욕도 거점에 발 올리고. 자, 이거 주턱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상황. 네. 심지어 나노강화제를 한 바트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줬어요. 어떻게든 버텨라. 자, 근데 주방자방으로 생각보다 칼리오스가 홀딩을 너무 잘해줘서 나노 1점 못 봤죠? 나노를 또 칼리오스에게 이번에는 줬고요. 이거는 가져가는 그림으로 가져있고 선수도 해킹해 놨고. 네, 아직. 자, 카르페 생각은 봐야 돼요. 네. 아, 카르페 잡아버렸어요. 아예. 아니, 변수를 제거했다. 이것도 중간에 넘어가서. 예예예. 예. 아 요번에는 근데 저 뒤에 이코 어떡하죠? 이코 많이 고민되네요. 야. 자, 일단 마노는 빠르게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코는 일단 왼쪽으로 그냥 뛰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뉴욕 엑셀시어가 워낙에 템포 빠르게 가져왔기 때문에 자, 5분 넘게 들고 그리고 궁성도 좋은 채로 옵니다. 야, 근데 오늘 저 궁극기 들고 계속 실패였거든요. 네. 예. 잘 써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해요, 지금.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 먼저 받았어, 힐벤까지. 연기 잠깐만. 이러면. 아니야. 그래도 가져가면. 가져가면이에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이게 투시키라. 여기 힐벤. 제가 사실 그 멈춰 이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왜냐면 칼리오스가 살았으면 얘기가 달라요. 네. 왜냐면 자탄이 있으니까 칼리오스가 알람 선수의 EMP 힐벤에 갔잖아요. 거기에 추가 힐벤까지. 아 오늘 알람 너무 좋은데요. 네. 반대로 뉴욕은 다시 한번 EMP 턴 놓치면서 자탄인데 문제는 이게 맞자탄 나오면 싸움이 길어지면 이게 수비가 너무 유리해서. 아니, 거기서 다 멈췄으면 어쨌든 본인들이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야 좋은 그림이었는데 아이고 아쉽습니다. 뉴욕 입장에서는 약풍의 킹. 자 주방 주고 살렸고요. 칼리오스 잠깐 잘 걸었죠. 그리고 펄스까지는 네 한바 나눠주고 살렸어요. 네. 자 자탄 있죠. 자탄 있죠. 있죠. 어디 있을지 고민 중이죠 지금. 예, 가끔 고민. 왼쪽 좀 맞는데요. 왼쪽 이거 왼쪽 이거 살짝 욕심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그 사이에 만호 퇴근. 카르페 위도. 카르페 위도. 자리 잡고 쏜다. 차타. 자리 잡아도 안 된다, 맥크리. 예. 이렇게 네. 힐러디 쪽에 쪼낙 선수도 지금 구리가 없어서. 예. 하지만 약품이 열심히 실패한 채무도 네, 있고요. 약품까지 써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막히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CP가 너무 어려운 맵이라서 네.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데 저렇게 난전 벌어지면서 싸움 길어진 거는 힐러 한 명 잡히는 순간 사실 물 뚫는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게다가 강력한 궁이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핫바궁 돌리죠? 그 사이에 이코가 또 EMP를 채워서 막았어요. 핫바 선수가 좀 침착했어요. 예. 한칸 좀 내준환이 있던 확실하게 연기할 수 있을 때 걸었고 이코 선수가 나오자마자 또 연결해줬고요. 자, 다시 한번 EMP 패더. 네. 이번에 정말 돼요. 네. 예, 제발 포커싱 하면서 그렇죠. EMP 힐벤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막 썼는데 잘 안 들어가고 아, 이러면 난리 나요. 울어요. 예,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죽여 올리고 근데 탱이 지금 다쳐져서 홀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직까지 그래도 어떻게 최대한 버텨보자라고 집결을 올렸습니다. 탱커는 밟기 위한 용도를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자, 알람 선수 다시 한번 힘의 변수. 아, 알람! 와, 지금 얼굴에다가 초등 얼굴에다가. 아니, 지금 몇 번째 잡는 거죠, 이렇게? 아, 알람 이거 막았죠. 이거 힐러가 잡히면 이거 아무리 집결을 켜도 어렵죠. 아니, 근데 2CP에서 이거를 아, 밟아야 돼요. 아나가 아빠. 아나 혼자 이걸 막는다고요? 아, 지금 이번 한타에 뭐 했냐면 혼자 2층 올라가서 약품 한번 재우고요. 내려오면서 쪼낙 잡고요. 버티면서 나노 채우고 다시 한번 약품을 재우면서 본인이 킬도 하고. 네. 이게 아니 거의 그냥 진짜 알람이 혼자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래도 EMP 정말 잘 걸어서 한 칸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자탄 그리고 분명히 아마 한 번 더 EMP가 올 거예요. 네. 모아놓은 궁극기 잘 쓰면 이점까지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 먼저 걸어요? 먼저 걸죠. 아. 왜? 당연히 우리는 강력한 궁에 있다. 이코. 자. 칼리오스가 떨어지면서 살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품이 잡혀서. 이러면 다시 또 자, 재정비하고 와야죠. 퓨전도 사실 무리해서 EMP 푸시를 한 거 치고는 생각보다는 크게 재미를 보진 않았어요. 상대가 자탄을 죽어줄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풀어보겠다 정도에서 만족? 자탄! 자탄! 맥크 터지면? 네. 근데 자탄 차타 어디 걸었는지 위쪽에 걸었나요? 옵저거! 자탄이 보여줘요! 어디 있었을까요?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예? 킬이 안 났어요 지금. 게다가 만호를 재워놨었는데 그 안에서 버텼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분명히 힐벤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저 이 지상 쪽에 붙었는데. 아, 자 이거 다음부터 진짜 마지막부터 예, 봐야죠. 예. 헤더 EMP. 자 요거 이러면 오히려 미련만 없어요. 미련이 가득한 움직임? 안돼. 미련이 가득한 움직임?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자, 침착하게 네. 다시 잘 모여서 그렇죠. 한 칸 세게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데 문제 집결이 와버려서 탱커공이 다 와버려서 그렇죠. 사실 EMP 잘 쓴다고 하더라도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 불만 끈다고 해결은 아니죠. 그게 능상은 아니죠. 집결 올리면서 자, 차, 차. 근데 언제 야품! 갔어요. 아, EMP 어이구. 야 EMP를 먼저 걸면서의 싸움이 되던가 뭔가가 진작이 됐어야 네. 되는데 안 네. 됐어요. 그렇죠. 직결로 2층을 밀어내고 1층 EMP를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패더 선수가 1층이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타임에 카르페가 후방에서 석양을 올리는 바람에 시간은 타들어가고 홀딩은 해야겠고 네. 그리고 야쿠 선수가 먼저 잡히고 EMP 쓰기 전에 좀 분열이 났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뉴욕 엑셀시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포커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만큼 필라델피아 퓨전이 잘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냈다. 아, 그만큼 필라델피아 퓨전이 경기를 잘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침착했네요. 주막 딱 끝난 차이가 지금 떨어지면서 쪼낙 연상이 안면에 안면에 예예 아니 근데 안면보다는 좀 조금 더 강하게 와닿네요. 예예예 면상 일벤 예.
야 오늘 아 근데 원래 저렇게 강속구 일벤 잘 안 던지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특히 저런 상황이 약간 본인 생존용으로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자리하다 보니까 오늘 알람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생체 수류탄을 변수로 좀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그게 적절하게 잘 통하고 있고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이 1점에서 마크를 해냈습니다. 근데 오늘 칼리오 선수 자탄이 약간 옵저버도 관심이 없고 킬피드도 안 뜨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해는 해요. 네. 이제 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렇죠. 보통 옵저버가 많이 잡긴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사실 쓴 건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하파 선수가 이제 1층에서 해킹당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썼어야 됐는데 그때 도대체 왜 킬이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한데 뭐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안 보여주는데?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이제 간곡하게 부탁 한번 드려요. 자, 근데 이거 89.4%는 좀 큽니다. 오우, 이 코. 어우. 야. 아군 솜브라가 저렇게 가면 일단 믿음이 생기죠. 그럼요. 어, 좀 하는데. 아, 너가 들어가. 좀 하는데, 어, 솜브라 좀 많이 했나 보다. 예, 예. 어우, 되게 참, 어, 뭔가 기름칠한 것 같고. 그렇죠. 어, 간지럽게 들어갔잖아요. 아, 한쪽 쪽으로 포커싱 바이드레마 찍었고. 자, 그래도 키가 잘 들었어요. 네. 지방을 받았어요. 반수령. 만호? 자, 한 명 보내면 한 명 옵니다. 아니, 근데 만호 보내는 데까지 정말. 아우, 공을 많이 들여야 되네요. 아우. 바로 펜. 쫓아갑니다. 쿵. 아, 근데 여기 치고 있었죠? 야, 쿵! 아, 야, 그래도 플로라가. 플로라가 잡아줬어요. 아니, 그래도 이 코는 진짜 할 거 다 했네요. 네, 궁도 많이 채웠고. 네. 아, 그리고 거점을 이미 그렇죠. 다 들어와서 카르페서도 살짝 역행이 있었는데 아무리 막 가긴 했지만 거점을 일단 발 올린 것만으로도 약간 절반의 성공이죠.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 칸 먹었습니다. 아 결국에 들어와서 아, 고인의 자리야. 자, 칼리오 정리 못하면 이거 2코 오거든요, 슬슬. 근데 만호 체력은 아우 다시 못하게 됐어요. 2코의 EMP를 들고 올 건데 여기에서 아, 각분사 될 수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아이고. 야, 결국 만호를 버텼고, 약풍이. 무게스 들어왔어요. 예. 자, 만호도 가긴 했는데, 자, 이거 칼리오스도, 오늘, 자, 근데 초월, 오늘, 초월, 초월. 그리고 EMP가, 아이고, 자차기 쏘고 왔어요, 지금. 예, 예. EMP를 근데 썼어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곡소리 납니다. 아이고, 용도 날라오고, 아유, 저거 막아 꼈나요? 저기에 다 궁을 쓰고 가죠? 아니, 진짜 뭐가 오늘 브레이크 뺐습니까, 다들? 어, 약간 그 Q 발진 느낌, 급발진 느낌처럼. 네. 아, Q를 지금 참지 못하고 있어요. 아, 오버워치에 그 새로운 명대사 하나 나왔네요. 네, Q 발진. 아, 이거 궁을 다 쏘가가지고. 아, 진짜. 그래요. 아, 지금 현재를 행복하자. 그렇죠. 아, 욜로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자 집결 치고 않던데. 자 자탄만 써도 지금 이거 자 그래도 아, 변수 못 만들어서 해킹 안 됐고요. 자 패더 빨리 좀 가서 EMP로 변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자탄 먼저 가죠. 자 아, 칼리오스 진짜 오늘 EMP를 쓰기는 했는데 아. 처리할 친구가 없고 마구 지뢰밭까지 한바람 빌런이 살아있어서요. 네. 아직 그래도 게이지 네, 한 칸 안 줬어요. 네, 어, 잘 지웠죠? 오, 조나! 자, 힐벤까지! 힐벤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딜할 지금 이너지 없죠? 네, 지금 딜할, 어, 한바가 뜨거워요! 한바 뜨거워요! 어우, 살았어요. 자, 지금 살리려고 프라이데이가 저 작은 방벽으로 네? 자꾸 선주가 방벽을 좀 가리러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이코가 또 EMP를 열심히 채우고는 있는데 자, 이거 퓨전도 살짝 좀 무리하면 안 돼요. 아, 네.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요. 여기까지다. 그렇죠. 아, 정확하게 요 선은 넘지 말자. 저기 있는 누군가가 지금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니나 그 선을 넘지 마오. 그렇죠. 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자. 왜? 다음번에 이코의 EMP가 차잖아요. 네. 알람 초월도 오고. 자, 그러다 보니 다음 턴을 노립니다. 자, 오늘 나노다이브로 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듀오. 쪼나기 해줘야 될 게 많아요. 어, 자, 칼리오스한테 아, 자, 나노 반응을 했는데 칼리오스 그래서 어, 버텼어요. 와. 버텼어요. 네. 쪼낙 선수가 이거는 어? 초월? 아, 이거 약간 묘해지는데 근데 만약에 결과를 만들어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어, 결과를 어. 만들어내기에는 오, 쉽지 에이, 않죠.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거 다시 또 다음 턴 가야죠. 아. 아, 이거 퓨전도 약간 지금 클러치가 잘 안 돼요. 아까는 아, 선을 잘 지켰는데 확실히 에, 한번 세게 선을 넘어버렸네요 이번에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 그 오늘 칼리오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공략당하고 있잖아요. 퓨전도 지금 계속 칼리오스만 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과감하게 1인 공도 쓰고 또 칼리오스 선수도 약간 지난 경기 때 너무 본인이 고에너지 자리아로 캐리한 기억이 있어서 네. 약간 무리해서 자탄을 쓰고 있어서 수업을 좀 부르는데 이것도 시간 법니다. 이것도 무해져요. 예. 왜냐면 이제 EMP도 있고 자탄도 있고 힐러공도 못 도는 뉴욕이라서 물론 필라델피아 퓨전 아직 2분 20초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상대 궁을 좀 빼고 본인들이 아낄지 아니면 싸움을 걸지 보겠습니다. 패더가 더 자탄으로 먼저 네 지금 스킬이 다 있는 상황이라 한 번 더? 아이고! 아니 저는 퍼니어스 초가 궁을 안 누르길래 뺏는구나 네. 보다 난 생각을 했는데 퍼니어스 초가 잡히니 갑자기 카카오 큐를 눌렀어요. 아 요즘에 날이 덥잖아요. 아 덥죠. 아 더워서 이제 선수들이 좀 경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에 아니, 땀이 차서 키보드에 큐가 눌리는군요. 큐 발진이 양쪽에서 다 나오네요. 아, 근데 이게 2CP는 정말 완벽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사실 뉴욕의 공격을 보고 아 뉴욕이 확실히 영대가 되게 흔들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퓨전은 그것보다 3배는 더 흔들리고 있는 그러게요. 이거 막을 궁 보세요. 아까 자탄 하나로 막은 거잖아요. 네. EMP에 나노도 들고 있는 뉴욕 엑스시오.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자 4궁 든든하죠. 네. 사실상 이 궁을 들고 어떻게 저라고 말해도 약간 이해가 될 만한 그럼요. 자 물론 자 퓨전도 EMP가 옵니다. 사실 여기서 퓨전이 뭔가 변수를 만들려면 캔슬 혹은 그에 준하는 변수 창출 완남의 모화 속이라던가 네. 이코의 뭐 해킹으로 인한 변수 이런 게 좀 나와야죠. 그래서 일단 안으로 이코가 들어가 봅니다. 자, 일단 위치 다 확인하고 정찰, 있어요. 정찰 예. 자 이쪽 메크리 여섯 개 예. 오른쪽 고민 중이죠. 저 메크리 존재 때문에 있어요. EMP 더 잘렸어. EMP를 잘 들어갔는데 보니까 철이다. 아니야 EMP 똑같이 말해. 초월 알람. 근데 힐백 카르페 힐백 살았어요. 그리고 약풍이 지금 빨려 들어갔죠. 신분도 믿고 반대로 퓨전은 버텼고 자 이러면 자 어느 쪽 자리아가 더 강력하다. 아 철이 이거 못 맞춰버린다. 야 이걸 또 재웁니다. 아 저 기둥이 너무 야속하겠는데요. 네. 그걸 또 쪼나기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자 시간 이렇게 되면 뉴욕 엑셀시어 한 세트 쫓아가겠는데요. 쫓아갔죠. 네. 네. 발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 아이코. 아이코가 오긴 했습니다만 자 하지만 다음 타자가 네 발발 아, 밟았어요. 네. 한 세트 쫓아가는 뉴욕 엑셀시어입니다. 확실히 오늘 이제 뉴욕도 흔들리지만 퓨전도 약간 2대0 만들고 나서 약간 워낙에 본인들이 아 이거 2점만 가지면 이겨 라는 네. 생각 끝에 궁극기를 좀 막 썼죠. 그러게요. 네. 좀 안 흔들렸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듯한 네. 그런 느낌이 필라델피아 퓨전 쪽에서 나왔습니다. 잘하던 친구들 갑자기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뉴욕 엑셀시어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2대1 뉴욕 엑셀시어가 쫓아갑니다.
자, 8월 토너먼트 동부 지역에서의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퓨전 아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그대로 0-3 고 위기에서 야 이걸 막아냈다만으로도 야 그래도 한번 휴 한숨 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EMP가 점점 이제 연기가 좋아지고 네. 있고 퓨전은 반대로 점점 흔들리고 있어서 이대로만 가면 진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퓨전은 이제 입꼬리 올라온 곳을 내리고 너무 웃으면은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이게 사실 웃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힘이 빠지잖아요. 너무 많이 이게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완벽하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바라보는 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은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이런 걸 좀 줄여내야죠. 그렇죠. 특히 이게 이런 연달아 나오면은 팀 분위기에도 분명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빨리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깔끔하게 궁을 쓰냐에 따라 사실 1, 2세트의 승패도 그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네. 3세트도 그랬고 4세트야말로 정말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엑셀셔에서는 지금 칼리오스의 자리아가 정말 해주는 역할이 참 많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또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퓨전이 적극적으로 지금 칼리오스 선수 각 나오는 순간 뭐 스킬이 빠진 순간 바로 그냥 1인궁이라도 써서라도 네,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양쪽에서 뭐 큐발진 뭐 저희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퓨전도 그렇고 뉴욕 엑셀셔도 그렇고 현재 분위기에서 만약에 1승만 더하면 어쨌든 8월 토너먼트는 안정적으로 일단 진출. 하지만 뉴욕 엑셀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칼리오스 선수가 영입되기 전까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경기들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퓨전보다는 훨씬 더 세게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포스트 시즌 플레이인 커트라인 아래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연승하고 항저우가 연패하면서 7승 7패로 두 팀이 동률이 됐어요. 네. 하지만 세세득실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사실상 승수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뉴욕인데 항저우가 남아있는 경기가 청두와 광저우 그리고 뉴욕은 오늘 이 퓨전전과 청두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광저우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서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남은 두 경기 다 잡고 그렇죠. 네, 항저우전을 그러니까 항저우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청두가 또 분위기 오늘 경기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는 청두가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청두 또 분위기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선수들 얼굴 표정 조금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분위기는 밝네요. 세 명은 살짝 굳었고 세 명은 밝아요. 아, 저 친구들은 뭘 해도 그렇죠, 즐거운 선수들이에요. 예. 예. 자, 퓨전에게 좀 아픈 기억이 많은 문바디로 갑니다. 예, 예. 이거 뭐 결국 방법이 있습니까? 예. 경기력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걸로 해결을 봐야죠. 많은 분들이 제 안색이 좀 이상하다고. 왜? 저도 왜? 오늘 카메라에 제가 좀 약간 어디 갈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어깨에서 붙이 나요 지금. 립을 그 장지수에서 우리 전혀 그러니까 심지어 립글로스조차 안 바르시잖아요. 아, 근데 메이크업할 때 분명히 발라주셨는데. 네. 아.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이제 그 주스를 좀 마셨는데 네. 주스 빨대에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거의 이제 많이 아픈 애 같긴 해요. 일단 카메라 나올 때 한번 카메라 봐주세요. 어깨에서 미치다고 있다니까 진짜. 자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의 수비 뉴욕 엑셀셔 공격입니다. 어쨌든 뉴욕은 패패 그다음에 승승승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 찬물 제대로죠. 죄송합니다. 아니 말을 뭐 사실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의 알람 선수가 지금 변수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재미를 좀 많이 봤었는데 정수리샷. 자 여기 알지만 걷어내기 힘든. 자 상대 조합 보고 파라가 아니네. 바로 자리가 들었습니다. 네. 여기 수비 파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디바를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이코가 또 파라를 많이 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해킹! 이코! 단일 해킹! 아, 잡았죠. 또닥 선수는 살았기 때문에 이거 자 이대로 바로 갈 수 있죠, 뉴욕? 헤더와 칼리오스의 포커싱이 좋았고요. 합이 딱 맞았고 자, 알락까지 잡으면서 마노 재웠죠. 이거 무조건 들어가죠. 쪼나기 와, 마노 재우기까지 성공시키면서 거점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자 지금 터치하러 왔어요 마노? 네. 근데 해킹 쪼다. 와
지금 확실히 페더도 살아나고 있고 쪼나기 알뜰살뜰 와 엄청나네요. 아, 반대로 투전 지금 알람 2킬금. 어, 좋아야 될까요? 네. 말아야 될까요? 네, 지금 궁극기 수업을 좀 크게 모르고 있어서 왜냐면 알람 선수가 초반에 잘 배웠기도 했고 나노가 훨씬 빨라서 이번에 나노 턴도 좀 많이 위험하고 네. 그 이후에 오는 궁극기들 다 강력한 궁극기들이어서요.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 뉴욕이 더 달려갈 수 있는 궁의 기반을 만든다. 그러니까 끊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저 사실 뉴욕의 저 이번 8월달 2승에는 분명히 쪼닥 선수의 변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이엠비 캔슬도 했었고 힐벤 수면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또 나온다면 진짜 역습할 수 있어요. 아 형님이 해줘야죠. 동생들 쫙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쪼닥에게서 나옵니다. 형님 힐 해줘야죠. 예. 아! 플로라! 와! 아니, 플로라 선수가 제 막트레전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조금 잠잠했었잖아요. 예, 드디어 터집니다. 자, 근데 나노도 궁 많아요. 네. 나노 약궁? 생각보다 재미는 못 봤는데 예. 지금 카르카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 니코 EMP가 길이 페더도 EMP! 그냥 초월 반응했어요. 초월! 근데 힐벤! 아! 연계가 돼요. 이제 EMP, 힐벤 예. 이런 게 좀 들어가고 뭔가 하나가 더 있다. 자, 맞지 않다! 하지만 길이 펄스! 자탄 아, 이후에 펄스는? 이거는 근데 이러면 뉴욕이 밀 수 있죠. 충분히 야쿠 선수 궁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아 5분 11초 와 퓨전도 막으려고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애를 썼는데 이걸 뚫어냅니다. 아, 확실히 퓨전 두반이 뭐가 있나요? 그런 건지 그렇죠. 최근에 아, 상하이 선을 완만을 하긴 했는데 네. 아니 뉴욕이 오히려 초반에는 약간 몸이 우리가 좀 덜 풀렸다. 이제야 몸이 좀 제대로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 쪼나. 자, 어떻게든 EMP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거의 다 오긴 했죠. 시간이 워낙 많이 남겨져 있어서 걸려서 풀렸어요. 부담은 됩니다. 마블 쏟아요! 자, EMP 너무 잘 들어가겠네요. 와, 5 EMP? 근데 처리가 아, 됩니다. 마노가 뒤에서 그리고 한바가 앞에서 푸시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마노가 하도 본인이 자니까 약간 면역력이 생긴 그 내성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면제도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기거든요. 마노가 근데 그걸 버텨주면서 결국 이코의 EMP 한턴 막아줍니다. 뉴욕 어쨌든 근데 EMP 자탄이라는 좋은 궁극기들이 곧 차서 그리고 화물 위치가 지금 너무 좋아서요. 사실상 몸 빌려면 진짜 퓨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변수. 카르페 선수가 들어올 때가 몇 번 잡는다든가 네. 모아 쏘기 변수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뉴욕이 이제 슬슬 선수들의 폼이 뜨거워지고 있고 달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나노강아지 약품이나 칼리오스 주면서 밀고 나가서 자탄 EMP로 끝날 생각이죠. 네. 하지만 해킹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투어를 들고 있는 알람인데 약품 자 나노가 칼리 줬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숨어버리면 돼서 오 궁이 두 개가 순식간에 이안 빠지는데요. 야, 화물 한 20m 미인데 썼어요 지금. 자 근데 물론 페더의 EMP 뭐 자탄 강력한 게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근데 힐러 궁도 지금 퓨전이 완성된 맞아요. 상태. 퓨전도 자탄 EMP 곧 와서 맞아요. 어! 아! 야 아... 여기 또 사고가 네. 네 이거 네 오 자탄! 아니요 잠깐만요 그만진 그만 저는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설마 그래도 너무 딜러가 확연하게 잡혔고 네 명이 저러고 있는데 안 쓰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아, 그래요. 칼리오스 이해할 수 있어요. 긍정 회로를 돌려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빨리 해봐요. 초월을 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자탄 몇 퍼예요? 60%. 아, 빨리 채울 수 있다. 내가 상대 초월보다 무조건 먼저 채우기 때문에 그냥 궁뺄 게 없은 거다. 아, 근데 어쨌든 그래요. 네. EMP는 뺐다. 이번에 EMP 쓸 때 상대 초월이 없으니까. 예. 네, 무조건 이거는 칼리오스 선수가 희생을 한 거죠. 아, 빅픽처다. 네, 빅픽처다. 예. 네. 하지만 퓨전 6대4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안 썼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예, 말의 끝맺음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직 집결까지 좀 아쉬웠다. 예. 아 이게 큐발진 오는 많이 나와요. 너무 자,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핫바 선수가 먼저 걸어버리고요. 왜냐면 이게 핫바 때리고 핫바가 이거 전조? 이거 전조? 예.
네, 만호까지도 같이 처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퓨전. 어, 알람. 알람. 또 하나의 딜러가 있다. 자, 이거 그냥 한바 나와서 자찬 한 줄만 해도 그냥 막히거든요. 빠르니까요, 수비가. 한바. 자, 그래서 약궁이 문 앞에서 문 멀리서도 연계가 되죠. 자탄까지 연계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1m를 남겨놓고 저 분명히 거의 한 5분 달고 왔는데 51초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아 궁들이 많이 그쵸.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초월을 뺐으니까 우리 EMP 써서 EMP를 한 턴 이기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상대 제한탄 녹을 테니까 난 궁을 60%, 분명히 상대 초월보다 내 궁이 빠른 거였는데 오버워치 참 몰라요. 아, 그럼요. 어느샌가 알람이 궁을 완성하고 이거가 EMP가 있는 EMP! 썼어요. 아, 칼리오스 바로 삭제. 지금 2코의 EMP는 정말 뭐 반응하기도 전에 먼저 싸움을 건 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퓨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칼리오스 선수가 지금 자리아를 들었을 때 뉴욕의 최대 무기니까 그냥 자리아를 녹이자. 예. 사실 저런 이유 때문에 자리아를 많은 팀들이 못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 살리니까. 야, 그래도 뉴욕 엑셀시어 마지막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칼리오스 지금 자탄이 있고요. 파더가 그 사이 ELP를 어 먼저 싸움을 여기다 걸어요? 한 바도 똑같은 거 당하는 거죠. 궁 못 채우게 그냥 1인 궁을 쓰더라도 잡겠다. 자, 근데 이 선택이 또다시 터져서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초월 올렸고 프라이데이 아 힐러가 없어요. 집결 올라가면 이거 딜은 누가 하나요? 칼리오스 혼자 하기에는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완전 달라고 EMP를 쓰기는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 나와서 쓰긴 썼는데 여기까지죠. 아, 이거를 못 밀었어요. 5분 넘는 시간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3점을 주지 않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칼리오스 선수의 자탄 1인 공으로 써버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한파 선수가 궁이 오기 직전이었으면 이해가 가는 선택인데 네. 아무래도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좀 다인 자탄이 되지 않았던 게 아쉽죠. 예, 아쉽게 됐죠. 어,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칼리오스 선수의 궁 외에 나머지 뭐 EM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뭐 충분히 한 명을 제거하고 가는 거니까 좋았다고 보지만 사실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퓨전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궁극기 순환도 막바지에 너무 잘 됐고 칼리오스 선수 1인 궁 써서 녹여야 될 때도 잘 녹이고 알람 선수의 뭐 힐, 초월 판단 이런 것도 좋았는데 뉴욕은 살짝 투머치 빅픽처 아니었나. 네. 왜냐하면은 자탄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카드잖아요. 네. 상대가 초월을 쓴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안 하다 했으니까 힐벤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야타를 해킹한다던가 혹은 뭐 플로라 선수가 펄스 연계를 한다던가 칼리오 선수가 직접 자방주방 방역 스킬을 이용해서 초월을 가린다던가 이런 선택지들이 많은데 너무 좀 뭐 궁 빼고 이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려다가 너무 꼬여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뉴욕은 아 시간 대비 좀 헛힘이 돼서 예, 본인들도 아쉬운 채로 이 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의 공격입니다. 이게 또 풀세트 접전 가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무조건 모르기 때문에요. 맞아요. 퓨전은 여기서 끊어야죠. 그렇죠.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퓨전이 뒷라인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알람 선수와 써니아트로 선수는 지금 물러들어오는 게 있어도 안 터지고 버티는데 지금 쪼낙 선수와 프라이데이 선수가 몇 번 좀 잡히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진력 차이도 분명히 났고요. 네. 이코의 겐지입니다. 자, 마노 살아나왔고 사실 이코 선수의 겐지도 워낙 또 잘한 선수라서 그럼요. 물론 최근 들어서 겐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코는 이런 식으로 종종 꺼내들죠. 조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 이코가 흔들고 뒤쪽에서 카르페 자 자리 잡고 하나씩 화살로 꿰뚫는 아 이런 그림 보고 있습니다. 카르페 선수 굴게이지만 봐도 지금 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안전하게 나노 채우고 공간 열고 갈 생각 하고 있고요. 어? 잘 잡죠? 아 그런데 쪼나게 백업이 너무 좋았고요. 야 이렇게 버티게 또 만들어 저는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약궁이. 자, 그리고 칼리오스 선수 자탄 빨라요. 예. 지금 나노보다 빠른 자탄.
맥도날을 잠깐 재워놓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궁이 하나하나 차오르고 있는 뉴욕 엑세션. EMP 자타 뭐 나노 워낙에 좋은 궁들이 지금 많이 차오르고 있고 퓨전은 기댈 만한 일이 나노용 검인데 나노용 검이 근데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죠. 방밀, 수면, 입자 방벽, 방벽 치우기, 그러니까 방벽 두 개, 거기에 해킹까지 피해야 되거든요. 야, 거의 그냥 뭐 곳곳이 다 지려받친데요. 바꿔 말하면 그 정도를 해야 지금 메타에 겐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도 겐지를 꺼냈어? 이러면서 참교육을 뉴욕은 시켜줘야 되는데 나노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네? 자, 너무 지금 잘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마노가 받아서 자, 메카부 쓰고 자타 너무 잘 들어가죠. 야, 이건 뭐 꼼짝 없이 이건 갇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연계가 사실 뉴욕에서는 최고로 좋은 베스트 그림이죠. 그렇죠. 어느샌가 치가는 1분 40초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자, 나노 용검도 아니고 그냥 용검인데 이게 될지 그냥 집결도 있고 EMP도 있거든요. 야, 퓨전도 거기서 알람이 그걸 마노에게 주면서 그 다음 그림은 조금 쉽진 않아졌어요. 마노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원시의 분노를 밀쳐주면서 이제 아마 쪼닥 선수를 뒤쪽으로 빠지게 하고 그때 뒤에서 카리페가 같이 포커싱할 생각인 것 같은데 집결? 뒤쪽 밀게 가죠. 나노 약궁이 받았습니다. 마노 근데 마노 아파요. 예. 해킹이랑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 잠시 대기. 그래도 공간은 슬슬 가져오면서 저 용검 각인데 근데 패더도 EMP가 있어요. 자, EMP 먼저 마노 쪽으로만 1인 공으로 쏴졌고요. 자, 용검이 제가 봐서 이건 일단 선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나오죠. 그리고 혼자 이생했어요. 혼자 쳤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코는 용검 쓰고 살아 나왔어요. 아, 거치 안 됐고 확실히 오늘 알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네. 살짝 부족한 대량을 생체 수류탄으로 또 채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쪼닥 선수가 또 잡히면서 살짝 분열이 났고요. 결국 키를 내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겐지가 용검을 휘두르면서 영역을 조금 먹어주고 영역 표시검 됐어요. 야, 이거 이러면 어쨌든 거점을 가져왔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화물이 갑니다. 바로 겐지 빼버렸죠. 이제 많이 썼죠. 네, 이제는 좀 그럼요. 한다. 더 쓰면 안 되죠. 알람 선수가 이제 막 제나타를 받고 스토리 없는 만큼 무조건 빠른 자탄 가고 그 다음에 또 자탄 노려야 되는데 자, 그냥 힘으로 잘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거의 뭐 개인 캐리들이 들어갑니다. 퓨전은 오늘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쯤 알람 선수가 모아 쏘기로 킬 안 되시면 스노우볼 좀 크게 걸러 왜냐면 여기 코너가 어떻게 보면 레킹볼이 좀 들어가서 흔들기도 좀 어렵고 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쵸 아 근데 그거를 알람에게 다 짐을 지우기에는 자탄 카니오스 당연히 먼저 걸고 핫바이의 자폭! 근데 연기하루가 풀로나가 터졌어요 지금? 야, 그래도 워낙에 자탄 깔끔하게 들어가서 확실히 카니오스가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대부분은 자탄 확실한 팀의 승리의 공식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빠도 그렇죠. 자폭 썼으면 밀어넣죠. 바로 자리하려 무서합니다. 확실히 자, 지금 나노 칼리오스 내 뒤쪽에 펄스 하나 들어갔죠. 근데 힐러가 잡히면 이게 워낙에 공격총 리스폰이랑 붙어있는 곳이라 이게 슬슬 밀리죠. 힐러가 다 잡혀서 칼리오스도 살기가 어려워요. 자리아가 생존력이 좋은 영웅은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뉴욕은 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요. 이제 빠져야죠. 힐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의 칼리오스의 자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오히려 지금 한 2분, 그다음에 핫바는 2분 40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슬슬 칼리오스 쪽으로 분위기가 지금 몰아져 가고 있고. 자, 이러면은 어느 쪽 EMP가 좀 효과적일까의 싸움인데 알람 선수가 아직 초월이 없어서. 핫바 자요? 자, 근데 2층에서 지금 연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2층으로 잘 돌아갔죠, 퓨전? 마노 선수만 화물을 밀고 일단 지켜냈고 패더가 먼저 EMP인데 직결 반응했고 네? 그리고 EMP 쓰면서 터져서 이코가 EMP를 안 맞았죠? 네, 그리고 일단 퓨전이 저기서 2층 올라갈 생각을 너무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뉴욕은 다 1층에 내려온 상황이라서 EMP를 쓰려면 무조건 위치 변하기를 던지면 써야 되는데 당연히 그걸 놓칠 카르페 선수가 아니었고요. 맞아요. 결국 여기 들어갑니다. 가장 큰 게 초월을 아끼고 지금 밀었다는 게. 예.
왜냐면 이제 마차탄 싸움인데 퓨전은 자탄 용의력이 되는데 뉴욕은 지금 자탄 석양이거든요. 야, 물론 뭐 이게 진짜 궁이 있다고 오늘 뭐 다 이긴다 이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플로라! 이거 바로 갈만하겠죠? 자, 재원 놔. 한 방만 살려보죠. 한 방만 살려보죠. 철. 한 방 살리는 철 썼고 근데 네? 그 초월에다가 자탄이 써버려서 힘이 네? 지금 여기가 없어요. 조작이 없어요. 없어요. 아, 오늘 뉴욕. 야, 중요한 순간에 계속 궁이. 아니, 야. 내내 잘하던 칼리오스가 이게 이 아니 마음이 요 딱 요 지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람이 핫바를 살리려고 초월 썼는데 거의 자탄을 써버려서. 그러니까요. 아마 힐벤을 믿고 썼던 것 같은데 석양 연결 플로라도 없었고 쪼락도 잡힌 상황이라 연기가 아예 안 되고 이거 자탄 용의 용 지금 게임 끝나요 그냥. EMP도 와요. 지금 먹으려고 자탄 용의 일격 던졌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니에요 저기요. 지금 카르페 믿고 눌렀잖아요 Q. 카르페 무슨 생각했어요. 카르페 Q 누르면서 왜 큐피드 안 뜨지? 아니 진짜 Q키를 확 확 그냥 아니 그 칼리오스가 마지막 순간에 오열하면서 아 내가 먹기 위해 디바를 들겠다 미안해 팀원들하고 들었는데 자탄을 저기 나왔으면 그렇죠 미안하면 디바 들어야죠 카르페도 네. 바꿔야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래요 바꿔요 아이 진짜 아니 근데 장거리 자탄이라서 두 명이 빠져나온 다음에 도착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썼으면 그냥 끝내는 공인데 개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래서 자 그래도 잊고 EMP 있습니다 오늘 내내 잘해줬던 이분 마노 마노 재물 메타? 예. 네, 마노 선수 장표도 아마 이제 많은 팬분들 긴장 안 할 거예요. 아, 오겠지, 또. 예, 네. 네, 뭐. 자, 근데 초월이 있어요. 예. 자, 이거 안전하게 초월 보호관 판단 좋죠? 이에코 먼저네요, 1인구? 플로라 1인구? 자, 그래도 초월 반응, 초월 반응. 자, 근데 패더권 잘 들어갔어요. 지뢰반? 자. 아, 진짜 전화! 못 버텼고 알람 초월 아 타큐라 타이밍에 예, 올렸죠 자 이 자포 아 맥카타스 못하게 카르피가 너무 잘 잡았고요 네. 자 프라이데이 집결전에 버틸 수 있나요? 근데 올렸어 집결은 올렸지만 아 옆에 프라이데이인데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아이고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이 뉴욕을 잡습니다 자 중요한 턴을 놓쳤지만 네. 아, 카르페 펄스가 한 건 했고요 네. 네. 약풍이 또 하필 집결킬 프라이데이 옆에 있다가 같이 가고 그리고 끝까지 침착했던 알람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플레이오드 매치는 알람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탄 용 빼고도 네. 이긴다 왜냐하면 침착했어요 마노가 터지든 말든 초월 안 누르고 앞에 뭐 한 명 잡혀도 안 누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핫바가 딱 터지기 직전이니까 아. 그때 딱 초월을 누르면서 네네네 네. 아 여기저기에서 급발진이 계속 터져 나갈 때 나는 어쨌든 핫바는 지킨다 그 선을 아는 거죠 아, 예. 아 정말 마지막에는 근데 필라델피아 퓨전 선수들도 아마 진짜 제대로 식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못 막으면 정말 풀세트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게임할 때 저는 자리아가 아니라 한조의 입장이거든요 네. 일단 자탄이 들리면 거기 누가 있던 보이지도 않아. 일단 눌러요. 아 그럼요. 일단 누르는데 공놀이죠. 맞는 소리가 안 나는 순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왜 나의 에임을 거기로? 야,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양쪽 다 오늘 궁들이 약간 터트로 빠지는 이런 뭐 예기치 않았던 장면들이 사고가 네.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퓨전이 3승하면서 너가웃 스테이지는 먼저 확정을 지었고 네. 아 뉴욕 남은 경기가 청두라서 네. 청두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럼요. 네. 옛날에 청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긴장될 것 같고 플레이인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어세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청두전을 잡고 이제 광저우랑 청도를 응원해야 돼요. 항저우전 제발 이겨줘. 아, 그쵸.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딱 7승 7패로 50%의 성적이 있었는데 7승 8패가 된 뉴욕이고요. 핫바가 오늘 POTM을 받습니다. 아, 오늘 핫바도 좋았어요. 네, 확실히 이 66번 국도에서 게임을 거의 터뜨렸죠. 그쵸, 맞아요. 네, 딜량 차이가 두 배가 났어요, 칼리오스랑. 네. 최근 들어서 핫바의 명장면, 진짜 핫바 선수가 캐리하는 모습들이 계속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3승이 모두 핫바 네. 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리아들이 궁극기 민스가 아예 안 나올 수 없는 영웅들이고 그렇죠. 이게 워낙에 남은 게 계속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더 이펙트가 예. 좀 커서 그런 거지. 오늘 두 자리아 모두 이제 좋았던 궁극기 많았습니다. 네. 케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일단. 핫바 선수 하면 역시 케어에서 나오죠. 그럼요. 네.
아 근데 이제 뭐 그 궁의 미스가 워낙 좀 인상 깊다 보니까 마지막이랑 이제...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잘 들어갔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었을 텐데. 네. 네, 이게 또 그 안에 여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아, 딱 두 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오늘 경기 내내 빛났던 안람 선수 힐벤 저기서도 나오고 수면도 저기서 나오네요. 네. 오늘 뭐 약간의 만호 재물 메타. 네. 근데 뒤쪽에서 핫바가 이런 식으로 알뜰살뜰 와 30% 그리고 81킬 23,000. 아무래도 요즘 자리아도 많이 쓰는 메타인 만큼 카르페 선수의 한조가 있을 때 핫바 선수가 자리아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크죠. 네. 특히나 상대 칼리오스라는 걸출한 자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만약에 오늘 못했다면 분명히 뉴욕의 분위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결국 좀 집중력 있게 디바로 바꿔와서도 잘해주면서 케어도 잘하면서 가져왔고 이렇게 되면은 뭐 퓨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살짝 불안한 감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미 확정 지었으니까 네. 마지막 이제 4승하면서 1위 시드권 받는 걸 좀 노려야죠. 그러게요. 자 필라델피아 퓨전이 이렇게 해서 1승 더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동부 지역에서는 순위 1등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뉴욕이 1패를 안으면서 이제 남은 팀들과의 경쟁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다음 경기는 너무 강력한 경기가 또 오고 있죠. 예예. 예. 아 다음 경기 서울과 그리고 상하이가 만납니다. 서상전이 다시 또 만들어졌는데 일단 지금 상처 입은 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상처 투성이의 용을 과연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상처가 예민해져서 오늘 용이 호랑이를 잡아먹을지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